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세 절인데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오늘은 위대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시간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은 갈릴리의 어부였던 네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부름받는 이야기, 그 부르심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신약성경의 첫 번째 복음서인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야기.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부르심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이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또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복음서는 서로 다른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모여져서 그리고 이 서신서들은 특정한 대상들을 위해서 헌정되었습니다. 그냥 나중에 책으로 출판하려고 모은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려는 생생하고 절실하고 간절한 목적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집대성된 것이 바로 이 복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점이 조금씩 다르고 바라보는 앵글들이 다릅니다. 그들은 서로 짜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고유의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기사도 복음서마다 특징이 조금씩 있는데 저는 이 마태복음의 부르심의 이야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장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의 이야기에는 어떤 전제도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의 전조도 없습니다. 어떤 그들이 부르심 받음으로 인해서 가질 어떤 미래에 대한 보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 것인지 결과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습니다. 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야말로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가장 잘 밝혀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은 그 복음을 헌정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하고 더 많은 풍부한 증거들을 얘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그 앞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그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권세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분으로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따르기 전에 그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받는 경험을 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은 그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정말 많은 고기를 잡은 그 이야기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아마 그때 이후에 베드로는 결정적으로 주님을 따랐을 거라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또 안드레는 세례 요한에게 소개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고 베드로는 그 안드레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해 들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기록됐을 때는 이미 초대교회가 든든히
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그 열두 제자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이 누가복음이 이 부르심의 기사에 대해서 이미 복선을 깔고 그 이후의 결과도 이미 보장하고 있다면, 그러나 마태복음의 부르심의 이야기는 참으로 외롭습니다. 아무런 보장과 확신 없이 그냥 바닷가에 사는 한 어부 형제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콜링이 아무런 조건 없이 임했습니다. 전적으로 그들의 느낌만으로, 그들의 영혼의 그 깨달음만으로 응답해야 되는 순간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부르심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이 누구를 향해서 기록되었는가 하는 점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부르심의 순간부터 그들이 사도로 예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마태복음은 그러한 프리미엄을 일체 배제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소명기사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치하기를 좋아합니다.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헌정되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다 얘기하는데 그것은 좀 부족한 설명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헌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의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위대한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선택된 백성의 그 모든 명예와 자랑을, 그 기득권을 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공동체로부터 이제 축출당한 사람들입니다. 히틀러조차 싫어했던 유대인들의 그 강한 민족적 자부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그들은 등져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축출되었고 추방당한 사람들, 유배자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가교가 되기를 기뻐했던 사람들,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던지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마태복음의 독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헌정하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들을 사도로 미리 점찍어 놓았다든지, 그들이 나중에 교회의 위대한 수장이 될 거라든지 그런 보장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저와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인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과 같은 진정한 부르심의 사람들, 선택된 자의 어떤 자랑과 그 어떤 프리미엄도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심에 충만한 무명의 제자들로 우리가 동일시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르심에 대한 주제를 다루니까 제가 종종 꺼내서 읽는 오스 기니스가 쓴 베스트셀러 소명, 콜링이라는 책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과는 별다른 일치점을 발견할 수 없어서 일찍 책을 덮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이 부르심의 예화들에는 모두 다 세상적으로도 유명해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카네기, 윈스턴 처칠, 파스칼, 레오나르도 다빈치, 윌리엄 윌버포스, 오스왈드 챔버스, C.S. 루이스, 그리고 하버드의 유명한 석학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부르심의 이야기는 이러한
저명한 어떤 영향력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선민의식을 포기한 사람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단지 복음의 빛이 무엇인지를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의 그 부르심에, 그 영광의 무게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전제 조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에 예고도 설명도 없는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오듯이 하나님의 부르심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임하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스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찬 스타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과 우리를 동일시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오늘날에는 그런 크리스찬 스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보장과 그리고 그 성공 스토리들을 가지고 다시금 크리스찬 스타들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부르심의 말씀, 그것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집니다. 1부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이 1부이고, 2부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2부입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 2부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라고 불리우는 두 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거두절미하고 그들을 어부라고만 얘기합니다. 어부라는 말 외에는 더 이상 설명할 수도 설명할 필요도 없는 사람.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낚아 올리고 그 다음에 그물을 손질하여 널어놓고 그리고 작은 배를 또 육지에다가 걷어올리는, 그것 외에는 아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작년 초에 카메룬에 갔을 때에 돌아오기 전날 서부 그 바닷가에 가서 하루를 선교사님들과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닷가에 나가니까 뭐 다른 거 할 게 없었어요. 아침 식사 나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바닷가에서 잠깐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통나무 배를 가지고 그물을 싣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뭐 모터도 없고, 이 성경에도 그때 모터가 없지 않았겠어요? 조그만 통나무 배에다가 그물을 둘이서 싣고서, 그물이 굉장히 그 가는 그물이 크죠. 그래서 양쪽으로 배가 이렇게 쫙 갑니다. 그래서 바다에다가 이렇게 그물을 쫙 까는 거죠. 그리고 한참을 밖으로 돌아가지고 그물을 쳤다가 다시 또 이렇게 돌아와서 그물을 걷어들여요. 제가 그걸 이렇게, 뭐 다른 거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보고 앉아있는데 되게 지루합니다. 또 그거를 가족들이 나와서 이렇게 보고 앉아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물을 걷어들일 때 도와주려고. 한참 있다가 배가 다시 돌아와서 그물을 걷어들이는데 보니까 고기도 몇 마리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다시 그물을 걷어다가 육지에다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 통나무 배를 다시 또 잘 끄집어 올려서 갖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또 널어요. 당연히 몸은 절반 이상 다 젖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바다로 내려서 또 배를 끌기 때문에 몸이 바닷물에 다 젖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도 참 지루했고 이 일을 날마다 되풀이해야 하는 것도 그렇게 행복한 일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들에게 낯선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지루했던 일상에, 뭔가 어디는가인가 탈출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에 아마 그 말씀을 더 잘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존재는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마치 사춘기 소녀가 처음 사랑의 눈을 뜨듯이 첫 봄의 내음을 맞게 된 생명체가 비로소 이 자연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눈을 뜨듯이 그들은 그렇게 열렸고 이끌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임한 처음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게 되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게 된 그 경험의 순간은 어떠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겪는 어떤 새로운 경험과 분명하게 구별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느 날 시를 읽으면서도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감격에 젖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에서나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처음 강의를 들을 때 그 전혀 새로운 이야기, 그 신선한 진리와 지식의 이야기에 가슴이 두근거리던 시절이 있었던 줄 압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에 눈이 열리던 그런 책을 읽던 순간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아니, 너무나 지루하고 답답하고 뭔가 복잡한 일상에 있다가 전혀 새로운 일을 위해서 아, 내가 좀 접고 다른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때 마음에 찾아오던 어떤 새로운 전환점? 그런 것과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부르심이란 어떻게 다를까요? 그것은 혹시 유혹이지 않을까요? 미혹이지 않을까요? 내게 뭔가 맹목적인 믿음이 필요해. 혹은 게으른 자기 변명이나 인생에 대한 탈출구 아닐까요? 이 제자들에게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목사의 길을 가면서 만 번도 더 넘게 자문해 본 질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혔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도 여러 번 오신 적이 있지만 이 바이마르 교회에서 사역하는 김응석 목사님 어릴 때부터 1등만 했다고 그럽니다. 서울대에서 박사과정까지 쭉 내리 공부하고 독일에 와서 논문 쓰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나 뜨겁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한국에 돌아가서 신학교 야간에 들어갔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던 사람이 신학교 야간에 들어갔어요. 본인의 얘기는 자기는 평생 공부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가면서 또다시 거기에서 어떤 학력을 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게는 부르심의 이유가 분명하니 신학교는 야간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그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부르심, 아 정말 이게 진리의 부르심일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그 진리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걸까? 그들에게 분명한 확신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물을 그냥 버려두고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무책임하죠. 그물을 좀 잘 접어서 정리하고 뒤처리 다 하고 그리고 따랐더라 했으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요? 거기다가 그 다음 두 사람 이야기는 조금 더 심합니다. 배에다가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대요. 마가복음은 그 아버지와 일꾼들을 배에다가 버려두고 그렇게 무참한 표현을 쓰면서 그 부르심을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미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진리에 속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맹목적인 거 아니에요? 김응석 목사님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일찍 홀로 되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온갖 기대를 당연히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공부하고 언론사에 콜이 있었는데 본인이 그냥 학문으로 나가겠다 하고 이쪽으로 돌려진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뒷바라지 다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와서 밑도 끝도 없이 목사가 되겠다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반포 아파트에 살았는데 반포 아파트가 집안이 꺼질 정도로 깊은 한숨을 저녁마다 한 달 동안을 쉬셨다고 그래요. 그는 그 어머니를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을 의지하고 평생 동안 뒷바라지해준 어머니를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내버렸어요. 이것이 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야만 되죠, 여러분? 그는 자기가 마지막으로 독일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 바이마르 교회, 그 유학생 교회에 다시 갔습니다. 유학생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독일의 아웃사이더들, 마약 중독자들, 또 집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또 메마른 독일 교회를 일깨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운다고 메마른 독일 교회가 깨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의 열매가 그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이 드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여기에서 부르심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모토는 십자 가지고 독일을 섬기자입니다. 그에게 부르심에 대한 회의가 없었을까요? 그것을 자기 인생의 탈출구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에게는 어떤 보장도 없고 사역의 열매도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돌아설 수 없습니다. 왜요?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랐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스타입니다. 아이돌입니다. 그건 내가 선망하고 좋아하는 일들입니다. 자기 인생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는 그것들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삶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질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우리가 떼어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전에 삶에 있는 것들을 마치 버리는 것처럼 뒤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여전히 무명하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의 영광이 담고 있는 그 무게들을 그들은 증언하고 있어요. 어느 동굴에 토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동굴은 빛이 안 들어오는 동굴이었어요. 그러나 물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식물도 있었습니다. 토끼에게 이 동굴은 최상의 세계였습니다.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굴에 빛이 한 줄기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신비한 빛은 토끼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어요. 이 빛이 도대체 어디에서 올까? 토끼는 그 빛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동굴의 끝에 작은 구멍에서 그 빛이 새어나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빛을 보면서 토끼는 저 빛 저편의 세계에 대해서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에 대해서 그 신세계에 대한 열망이 이 토끼를 떨게 했어요. 그 순간 토끼는 이미 변화된 거예요. 더 이상 이 동굴 속의 세계가 자기 세계가 아니에요.
그는 이미 의식 속에서 동굴을 버린 거예요. 아무런 보장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어떤 전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이 그를 이미 바꿔놓았습니다. 토끼는 그 좁은 구멍에 자기의 몸을 집어넣었습니다. 털이 빠지고 살갗이 으깨지고 뼈가 으스러지기 시작했지만 토끼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굴 안에서의 삶은 더 이상 그에게 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조건? 동굴 안에서도 먹고 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이들의 위안거리일 뿐입니다. 생의 보장? 아편과 같은 우상을 쫓는 이들의 허약한 미련일 뿐입니다. 그 부르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새로운 학문,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눈을 뜨면 그 아이는 이미 돌아설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 것입니다. 그 이전의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건을 바로 그 부르심의 질적 변화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장은 없냐고요?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 살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보장이 있느냐고요? 전혀 없느냐고요? 아니요, 있습니다. 이것이 2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저는 이것을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에게 진리의 모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어떤 보장이나 결과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자체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고 그리고 그 영광의 무게에 이끌려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는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지난주 사순절에 새벽기도 말씀이 끝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음악 속에서 대기장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 찬양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50여 년을 살고 나서 주님을 만난 지 벌써 30여 년이 되고 나서 제 마음속에 비로소 그렇게 주님 앞에 깊이 깨닫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군요. 저는 예수님을 제가 다시 만난다면 천국에 가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야, 너 세상에서 뭐가 제일 좋으냐? 뭐가 제일 좋으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두 가지 대답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주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좋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마음들을 대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했고 그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 그들은 무명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이 주는 영광의 무게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은 산 위의 동네요,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고 진리의 이정표로 살았던 사람들, 다니엘서가 말하듯이 별처럼 빛나는 별자리와 같은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전염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이끌리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 낚는 어부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에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 과연 그렇군요. 저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저에게 그런 진리를 아는 빛을 비춰주셔서 저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행복을 나는 잊지 못할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주님, 내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과 같은 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같은 사랑을 나는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에게서 받은 것과 같은 용서를 나는 받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제 아내에게 대한 처음 사랑의 기억도 그 주님 앞에서의 그 은혜의 경험보다 더 크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 그 부르심의 사람들은 여전히 유혹 앞에 있었고 여전히 광야의 시련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르심을 체험했는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모습을 보고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요셉이 유혹을 받다가 감옥에 가는 모습에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연되는 모습 속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백의장 찬송을 작사한 사람도 그랬을 것입니다. 유혹과 시련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왜냐하면 부르심의 영광의 무게는 유혹과 시련의 합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부르심과 그 주님의 부르심이 주시는 이 귀한 약속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부의 장례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고 그리고 우상과 헛된 유혹과 구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혹과 시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모델일 수 있었습니다. 산 위의 동네일 수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르면서 그들은 완성되어갔고 그 부르심을 따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닮아갔고 그 부르심을 따르면서 그들은 세상을 바꾸는 지렛대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부르심의 삶이라고 정의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부르심보다도, 어떤 역할과 지위의 부르심보다도 존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델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변함없이 주님의 위대한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부르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겠습니다. 주님, 깨어지기 쉬운 반석, 질그릇과 같은 나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세상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지만 트렌드를 따르지만 이해관계와 득실을 계산하며 따르지만 그들의 우상을 따르고 숭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주님, 은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 부르심이 우리를 살게 했고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이제 우리를 생물학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고 그를 닮아가기를 우리가 원하였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완성시키시고 인생의 피날레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같이 부름받은 사람들과 함께 성령의 띠로 묶여서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응답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주님,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 부르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 이 무명의 자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을 이루시고, 하나님 등대된 교회를 삼으시고, 성령의 전을 이루시고, 하나님 광야 속에 피난처를 삼으시고, 하나님 진리의 이정표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모델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 우리가 순종하여 주를 따랐나이다. 하나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여 주님의 말씀을 이루소서. 나로 주님의 하나님 증거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진리의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의 지렛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